다이어트에 정통하신데 평상시에 다이어트 할 때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보디빌딩 식단입니다. 보디빌딩 식단이라고 하면은 하루 몇 끼를 드시나요? 저는 네 끼 먹어요. 그럼 아침 꼭 드시나요? 네, 아침 꼭.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조금? 지방질 조금. 네. 그럼 탄수화물 주로 뭐 드세요? 너무 붓기가 많은 타입이라서. 네. 팡. 아, 팡킨. 팡, 팡, 팡. 밤 드시는 분 처음 봐요. 아 진짜요? 대부분 뭐 고구마, 단호박, 오트밀 이렇게 하는데 밤 좋아요? 저는 밤 먹으면 좀 약간 칼륨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칼륨이 있으니까? 예, 좀 붓기가 좀 받으더라고요. 수고도 그 다른 것보다 좀 괜찮아요. 저도 밤 먹어봐야겠어요. 그러면 밤을 삶아서 완벽 그 파크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한 테이블로 되어 있는 밤. 예, 그러니까 몇 그램씩 라고 쓰이고. 오. 간이니까 간단하니까. 그럼 보통 한 끼 몇 그램 드세요? 탄산물 많이 있어야 되는 날에는 120g씩 먹지만 그래도 다이어트 할 때는 60g. 운동 강도가 있어야 되는 전날 탄산물을 120g 좀 많이 먹고 네 끼니까 아닐 때는 60g 먹고 이제 비키니 선수라고 다이어트 시즌 때에 단백질 먹고 드세요? 닭가슴살. 어디 거 드세요? 한국 거. 브랜드 물어봐도 돼요? 예. 닭프로자. 닭형. 닭형. 애통증으로 된 거. 아 보내주셔. 감사합니다. 협찬인 것으로. 지금은 이제 비키니 대회를 마치시고 시즌이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유지를 하시는 뭔가 팁이 있을 텐데 절대 안 먹는 음식이 있다면. 튀김 음식이죠. 선생님도 한번 그러세요. 튀김. 근데 막 일본 음식 중에 튀김 진짜 많잖아요. 막 새우튀김, 덴푸라. 맞아요. 선생님 다르다시피 튀김 음식은 진짜 맞습니다. 이유식 어때요 먹으면. 그리고 이제 트랜스 지방도 많고 아무래도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많고 튀김 많이 먹으면 당화 혈색소 높아져서 건강에 안 좋거든요. 안 먹는 게 좋긴 하죠. 튀김 말고 또 안 먹는 거 있어요? 떡볶이도 먹어요. 떡볶이? 막 가끔씩 그래서 소스는 좀 아 덜어내고 그리고 안 먹는 곱창 같은 거는 네 안 좋아하지? 예 아 저 너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하지만 참아요 곱창은 역시 좀 조금 그렇죠. 그렇죠? 일본에 계신 여성분들이랑 예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 할 때 차이점 같은 게 있을 텐데 예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여성분들이 지식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 선생님도 유튜브에서 진짜 전문가 지식을 많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주시니까 정확한 지식이 가지고 계세요. 일본은 아직 그런 문화가 비타민C 문화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식단은 거의 조금만 먹고 사라다만 먹고 그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본 여성분들이 선호하시는 몸이 약간 더 마른 몸인가 봐요, 그죠? 맞습니다. 샥 젓가락 같은 몸. 예, 아이돌은 아무나 약간 장호연인 같은 몸.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몸이 되려면 사실은 운동보다는 식사 양을 제한하는 게 더 맞죠. 와, 티나님이 왔습니다. 티나님 엄청 말라지셨네요. 아무튼
많이 취하시죠? 아, 맞아요. 되게 많이 뭐 엄청 많이 취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티나님 다이어트 식단이 궁금한데 어떻게 식단을 하시나요? 그냥 제가 골고루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 밥, 뭐 그냥 흰색, 흰살, 생선, 흰색 생선, 그리고 지방 있는 생선, oily, olive, fish. 연어는 조금 지금 지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마일드 연어 아니어서 만약에 oily 뭐 들어가는 게 들어가면은 그거 체지방 섞기, 닭가슴살, 뭐, 그리고 요거트, 가끔씩 두부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두부는 이제 뭐 프로틴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 지방 단순 저거 봐야 돼요. 다 두부인데 근데 영양이 달라요. 단백질 위주로 계란 단백, 뭐, 계란 흰자, 탄수화물, 흰살, 키노아도 근데 가끔씩, 진짜 가끔씩. 왜냐면 뭐 만드는 게 복잡해서 미리 다 해놓아요. 그 한가한 날에 되게 일주일 동안 뭐 먹을지 제가 하루에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먹는 거니까. 티나님 다섯 개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혹시 몸이 크니까 근육량이 많으니까 4개 드신다고 하거든요. 저도 4개 먹고 탄수화물 한 번에 몇 그램 드세요? 보통 밥으로? 보통 밥은 이제 계속은 초조제예요. 왜냐면 다이어트 경우에는 못 보고 다시 조절하고 지금은 제가 로우데이도 있고 탄수화물 낮은 하고 사이클링 하시는 네, 사이클링 그리고 탄수화물 낮은 하루 탄수화물 지금 낮은 5일 그리고 높은 하나 5일 하나 낮은 탄수화물은 제가 120 밥 그리고 저기 그 과일 대부분 그거 레드베리 레드베리는 뭐 딸기나 아니면 블루베리 블랙베리 소박하니까 가끔씩 먹을 수 그리고 그냥 원하는 과일 그러기에는 조금 멘탈적으로 스트레스 볼 수 있어요. 맞아, 과일도 풀리죠. 많은 날은 몇 그램 먹어요? 적은 날은 120g이 네. 총 탄수가 120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거는 밥으로 30g, 70g. 아, 80g. 80g 그거 밥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그 과일. 그럼 밥을 하루에 80g이랑 과일이요? 한 끼는 80g 그거 밥이고 그리고 세 번 제가 과일. 파인애플 특히 그 소고기 먹을 때 파인애플 이렇게 먹는 게 좋고 그냥 소고가 더 잘 돼요. 아침에는 원하는 과일 150g 탄수화물. 근데 주로 달기 먹어요. 왜냐면 달기 양은 더 많으니까 150g 많이 먹고 싶어.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 15g은 달기 제일 너무 많아서 15g을 원하는 하면 15g을 그래서는 저녁은 제가 이제 그 쉬는 날 제가 그 탄수화물 좀 더 줄이고 오늘 하는 날에 제가 크림 오브 라이스 아니면 시리얼 시리얼을 드세요? 네, 시리얼 똑같네요. 두 분이 활동량이 적을 때는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활동량이 넘는 게 많을 때 탄수화물 줄이고 밤 드신대요. 밤? 밤은 처음 그런지? 신기하다. 저 키노아는 안 먹어봤는데 저도 키노아 정해 감자 가끔씩 먹어. 감자? 감자 좋다. 그러면은 티나님 유지할 때 안 먹는 거 있으세요? 저는 떡볶이나 돼지갈비 잘 안 먹어요. 돼지갈비 설탕? 지방 맞다. 그러네요. 제가 유지할 때도 식단은 없는데 똑같아요. 일단 나 모든 게 똑같은데 양이 양은 달라요. 모든 게 비율이 조금 다르시죠. 치팅은 있는데 치팅할 때는 제가 뭐 먹고 싶은 게는 먹을 수 있죠. 뭐 피자 아니면 뭐 라면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는데 이 피자는 맛있는데 근데 라면 아니면 떡볶이는 잘 안 먹어요. 왜냐면 식습관 때문에 제가 이제 박테리아가 바뀌었잖아요. 장면 미세 그리고 땡기는 음식도 이제 다워졌어요. 가끔씩 특히 생리 전에 제가 뭐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데 뭐 빵 같은 거 아니면 뭐 시리얼 뭐 초콜릿 이런 거 땡겼는데 근데 주로는 뭐 딱 지금 바로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 없어요. 확실히 계속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크게 당기는 게 없으시구나.
러시아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식단 할 때 한국 사람이랑 다른 게 있어요? 지역마다 이 뭐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탄수화물 위주로 그 블랙윗, 박윗, 그 뭐냐, 메니. 아, 메니. 메니 살로 잡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메니 살 먹고 싶으면 이제 러시아 동네 가야 돼요. 여기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메니 좋다. 메니, 메니랑 그리고 흰살, 감자. 그것만은 러시아에. 오, 진짜요? 엄청 찾기는 엄청 힘들어요. 진짜 있어요. 가격이 엄청. 야채는 일단 샐러드 그리고 그린 야채 뭐 땅 위에 있는 야채는 특히 제가 선수 시작할 때 제 러시아 코치님 온라인으로 제가 보낸 걸 코칭했는데 땅 위에 야채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상추 같은거나 아니면 오이 토마토. 단백질은요? 생선? 생선이랑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 닭가슴살. 약간 다르네요. 아시아권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메밀 이런 거는. 신기하다. 그 러시아 분들은 큰 몸 좋아하죠, 보통. 여자들은 좀 이런 약간 모양이 있는 커비, 커비, 커비 좋아하고 축축뽕뽕. 아 축축뽕뽕. 축축뽕뽕. 날씬하고 그리고 뭐 힙 그리고 가슴 이런 몸 좋아해요. 남자들은 큰 이건 벌크 이런 거.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나라별로 다른 식단 얘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 다 트레이너셔가지고 뭔가 이제 제 채널을 보는 여성 구독자분들한테 뭔가 다이어트랑 관련된 꿀팁을 그래도 하나씩 주시자면 여성 그거 있잖아요. 리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가끔씩 너무 먹고 싶어서 먹는데도 있죠. 근데 먹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날에 다 세게 다 튠다 하면 괜찮으니까 그때 먹었다고 먹으면 좀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다이어트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 알아요. 다 경험했어요. 우리도. 근데 괜찮으니까 그쵸?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도 일상수 하고 다 튠다 하면 뭐 먹다가 바로 살 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길게 보고 열심히 합시다. 좋다. 우선 식습관을 조절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뭔지 제 건강이 좋아하는 음식 뭔지 그거 비율은 좀 보고 조절하는 게 좋아요. 맞아. 그냥 꼭 다이어트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건강 식습관. 근데 일단 제가 다이어트 위주로 제가 열심히 그냥 뭐 닭가슴살 밥 그리고 야채 이것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렇게 멘탈적으로도 힘들고 뭐 갑자기 이렇게 한 달 뭐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체력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번에 그냥 뭐 초콜릿 드셔도 뭐 삼겹살 맨날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먹으면은 자기 탓? 자기 탓. 제가 이렇게 아까 생일상 자책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딱 식습관 병으로 가는 길이에요. 건강한 음식과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비율로 조금 바꾸는 게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티누님 그리고 세유리님 SNS도 놀러와주세요. 안녕!